헤이 거기 아가씨, 오빠랑 얘기 좀 하자고. 어머, 이 대머리는 뭐람? 난 대머리가 아니야! 우선 시작하자마자 지체 없이 속옷을 찍어준 뒤 제발 자기장에 들길 빌며 낙하를 해주도록 한다. 후공각도는 남자다움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35도를 유지해준 뒤 좌측으로 각을 벌려 사이드를 공략해 진입해주도록 한다. 슈플 나이스 착지! 착지 옷장 앞으로 달려 보고 있으면 리메이크 판테온이 생각나는 저 멋진 배경을 보고 춤을 춰준 뒤 바로 자기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 따봉! 자기장도 확인했겠다. 이제 추운 존버맨을 따뜻하게 해줄 시간. 뭔 개짓거려 이게, 라는 생각을 잠깐 해준 뒤 아까 둘러보지 못한 건물 옥상을 천천히 둘러봐주도록 한다. 그러던 중 저 앞에 보이는 추억의 장소. 그다음에 손인사를 건네다가 갑자기 난 총소리에 맹탕에 들어간 불만양 쪽. 저 위에서 할 것도 없는데 더빙 개고생했어. 함께해서 들어오고 다시 만나지 말자. 그렇게 한바탕 악담을 퍼붓고 멋진 장소를 발견한 존버맨. 야, 장관이네. 그러나 풍경을 감상하는 도중 밑에서 들려오는 총성, 이런 진풍경을 앞에 두고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저들에게 어른으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 필요를 느낀 꼰대, 아니 존버맨. 야, 이것들아, 어디 어르신이 풍경을 감상하시는데 경호도 쓸데도 없이 시끄럽게 싸안박질을 하고 앉아있어? 춥다고 집에서 게임만 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란 말이야? 이걸 보고 있는 꼬마 친구들은 절대로 이런 어른으로 자라지 않길 바라며 그 마음을 담아 자기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 자기장 꼴을 보아하니 다음 페이지는 분명 떡락할 예정. 하지만 그건 미래의 내가 짊어질 문제이지 현재의 내가 짊어질 일은 아니다라는 초딩 때 학원 땡땡이 치던 마인드로 눈이 와서 신난 똥개마냥 철판 위를 뒤댕겨주도록 한다. A few moments. 씨바 왜? 일단은 침착하게 생존 가능한 위치를 찾아보도록 한다. 누가 봐도 안 되잖아 이씨. 그렇다면 옆에 얇은 철근은 어떨까? 깎아서로 걸치는 다음 페이지까지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되었으니 냅다 엎드려준 뒤 시간을 때울 게 뭐가 있나 찾아보던 와중 에베레스트를 등반해버렸다. 헛잡 소리는 잊지 말라는 블루홀의 경고 문구와 함께 엄청난 속도로 접근해오는 자기장. 겨울아침 이불 안에 남아냐 부비적거리며 자리를 재정비해준 뒤 겸허히 좁아지고 있는 마이하우스의 끝자락을 지켜봐주도록 한다. 와, 레전드. 폭신하는 마음에 맵을 켜보지만 야속하게도 다음 자기장과 나의 사이는 짝사랑하는 옆자리 아이한테 고백했다가 살고 나서 말 한마디 못하게 되는 가깝지만 먼, 멀지만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금이 탈출하기엔 최적의 조건. 나아갈까 말까, 나아갈까 말까, 나아갈까 말까, 나아갈까 말까. 나간다! 아우 따가워. 다시 준비운동을 해주고 만리장성마냥 높게 뻗은 자기장을 올려봐준 후 가자! 자, 지금부터 할 예정인 탈출 방법은 중력과 마찰력을 이용한 굉장히 이론적이며 성공률 높은 방법으로 밑으로 떨어지되 앞에 보이는 이 철근 사이로 몸을 끼워 넣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마찰력을 이용해 안전하게 착지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탈출 방법. 차! 차! 자, 보다시피 굉장히 안전하게 낙하를 할 수 있... 아무튼 터미네이터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 2탄이 더욱 잘 되는 법. 이번 착지에서 앞에 실수는 무마한다. 자, 간다! 차! 차! 어? 자,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황하면 끝이다. 지묘의 닫기 50cm 전에 침착하게... 자,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황하면 끝이다. 지묘의 닫기 50cm 전에 침착하게... 오늘의 교훈은 학원을 땡땡이 치지 말자입니다. 이상 여러분만큼 잘생긴 계정이었습니다. 끝! 굉장히 이론적이며 성공률 높은 방법으로 밑으로 떨어지되 앞에 보이는 이 철근 사이로 몸을 끼워 넣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마찰력을 이용해